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방금요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우유를 이렇게 사오고요. 저희 마트에서는 이게 제일 쌉니다. 세일하거든요. 요것도 그 중에서 제일 싸더라고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지난번 요구르트 영상 올렸을 때요. 요구르트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밥솥에는 몇 분을 꼽아놓으면 되는지도 여쭤보셔서 제가 요구르트는 얼마나 꼽으면 될지 저도 한번 실험삼아 한번 해보고요. 또 한번 해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놨던 요구르트도 한번 활용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요. 시원한 물입니다. 이거 한 잔 먹고 시작할게요. 장 보러 갔다 왔더니 너무 갈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는 실온에다가 놔두고 만들어 드신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따라 해봤거든요. 근데 실온에 놔두고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현미리 우유가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요걸 하나 부어요. 지금 1000ml라고 해도 이 정도 우유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붓는 공간은 되거든요. 자, 하나를 다 붓습니다. 이걸 하나 다 부으면은요, 지금 딱 요까지 찼거든요. 나무젓가락으로 저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새 젓가락으로 쓴다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나무젓가락으로 저으세요.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요. 그냥 요렇게 눌러둡니다. 요렇게 실온에다가요, 24시간을 놔둡니다. 단 요즘처럼 날이 따뜻하고 더운 이런 온도에서 24시간이고요. 만약에 추울 때는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겨울에는 보일러가 들어오는 항상 따뜻한 방이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24시간입니다. 만약에 보시고 덜 됐다 싶으면 그게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해보니까 실제로 요구르트가 되고요. 이게요, 썩지 않나 걱정하시지만 이게 나쁜 균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썩거든요. 근데 좋은 균을 넣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썩는 게 아니고요,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온에다가 한번 놔두는 거 일단 해볼게요. 딱 24시간 후에 제가 꺼내 보겠습니다. 또 하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또 넣겠습니다. 밥솥에서 하시는 거 있죠. 3인용이라서 그냥 요거 작은 거 하나만 넣겠습니다. 밥솥은 전기 꼽으면 금방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먼저 채워주는데요. 우유를 담은 병이 이렇게 한 반 이상 차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온 상태로 두는데요. 밥솥에 넣고요. 지금 보온 상태로 이대로 둡니다. 이렇게 실온에 두는 것보다는 절반의 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근데 요구르트는 넣을 수 있을 만큼 넣고요. 꼭 뚜껑을 덮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체에서 균이 활성화되면서 요구르트가 빨리 되더라고요. 전기를 꼽았다가요. 알람 해놓고 1시간 뒤에 전기를 빼겠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계속 꼽아놓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1시간 뒤에 빼야 된다는 것, 뜨거운 물을 미리 벗고 뚜껑을 꼭 닫아야 된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요구르트가 섞여 있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실온에다가 둘게요. 자, 이번에는 만든 요구르트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든 요구르트는요, 너무 회전해서 계속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계속 만들면 발효가 빨리 되거든요. 요거는요, 한두 번 쓰시고는 다시 새 요구르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르트 가루를 쓰는 이유는 보관이 좋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오래 두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쓸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마트에 계속 사러 가면은요, 한두 개는 안 사오고 꼭 여덟 개를 사게 되거든요. 이거 가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우유 500ml거든요. 만든 요구르트를 이걸 많이 넣으면 빨리 발효되고요. 그렇거든요. 저는 한 세 스푼만 넣을게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 됐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놔두시면 돼요. 덮어서 이것도 실온으로 그냥 놔둬볼게요.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못 담았던 건데요. 요즘에 그릭 요구르트라고 있잖아요. 농도가 진한
제 망 같은데 걸릴 수 있는 그런 데 있으면은요 걸러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둘러보시고 뭐라도 걸러줄 게 있나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담아놓고 좀 오래 있어야 돼요. 천천히 이제 액체가 걸러지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만 해볼게요. 커피 필터에다가 이렇게 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일단 넣어놓을게요. 마시고 싶잖아요. 그럼 마시는 요구르트는 이거를 세게 흔들어 주시면 마시는 요구르트 돼요. 간편하게 믹서기를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믹서기에 넣고요. 요거는 그냥 살짝만 돌리면 돼요. 한 번만 윙 돌 정도로만. 몇 초밖에 안 돌립니다. 마시는 물 요구르트 돼요. 딸기잼을 같이 넣어서 돌려도 되고요. 올리고당을 같이 넣어서 돌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마시는 요구르트 됐죠. 떠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마시는 게 훨씬 쉽거든요. 밥솥에 요구르트 꼽아놨다가 한 시간 후에는 전기를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밥솥에 넣어두었던 요구르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구르트가 된 것 같거든요. 한 8시간 후에 봤더니 안 됐더라고요. 지금 12시간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열어보니까 된 것 같아요. 굳어있죠. 저거는 금방 지금은 아주 적당하게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냄새도 요구르트 유산균 냄새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휘저어 버리면 다시는 이렇게 안 굳거든요. 냉장고 넣어놨다가 하루 뒤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 있죠. 밑에 고여있는 물 요것도 여기에 몸에 좋은 균이 다 있거든요. 이거 그냥 원샷 마시면 됩니다. 아깝습니다. 이거는 활용하시고요.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아주 빡빡한 요구르트가 됐죠. 자, 이제 요구르트가 이제 다 돼서요. 완성된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밥솥에다가 이제 했는 거 제일 빨리 됐기 때문에 중간에 냉장고 넣었더니 이렇게 굳었습니다.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이렇게 순두부처럼 굳어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실온에 둔 건데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 부어놨던 건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완성했는데요. 그래서 아직 냉장고에 안 넣어놨더니 약간 훌렁훌렁해요. 요거는 그대로 냉장고 넣어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굳어집니다.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구르트가 들어간 양이 좀 작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거는 날이 이제 더워서 그런지 하루가 조금 덜 됐는데 이미 다 됐더라고요. 24시간 안 됐고 한 20시간 지나니까 벌써 다 돼 갔거든요. 하룻밤을 냉장고 넣어놨더니 이렇게 굳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부어볼게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굳힌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죠. 말랑말랑한 상태. 이 상태에 이제는 드시면 맛없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한 번 더 숙성을 좀 시켜야 맛있거든요. 근데 밥솥에 넣었던 거는 가장 빨리 됐습니다. 이렇게 굳어서.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요구르트가 다 된 거거든요. 근데 실온에 둔 거는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더 숙성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 없이도 요구르트가 가능하다는 게 보였고요. 우유를 그냥 두시면 부패가 되지만 또 좋은 균을 넣어서 실온에 놔두면은 발효가 돼서 몸에 더 좋아진다는 게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구르트 기계를 사용하시면 더 확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잘 되지만 또 없으실 땐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은 실온에 둬도 이렇게 충분히 빨리 되지만 만약에 한겨울 같으면은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선선하거나 공기가 너무 차가운 데서는 아마 이렇게 빨리 될 것 같진 않아요. 시간이 조금 더 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몇 번에 하다가 시행착오를 조금 겪으시면서 나만의 요구르트 만드는 그 우리 집에서 그 온도에서만 맞는 어떤 그런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밥솥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요구르트 기계 없이 활용하는 것 제가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넣어서 실온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제가 밥솥에
보관했던 것,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실온에 보관했던 것, 이 세 가지를요, 맛을 한번 보려고요. 그리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실온에 보관했던 것 먼저 해볼게요. 실온에서 그냥 24시간 발효한 요구르트인데요. 처음에 금방 만들었을 때는 좀 솔직히 맛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좀 우유의 맛에 가까운, 냉장고에 제가 지금 한 이틀 넣어놨다가 꺼내보니까 이제 완전 요구르트 맛이 납니다. 만들어서 금방 드시는 것보다는 냉장고 안에서 조금 숙성시키니까 요구르트의 그 새콤한 맛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만드시면 냉장고에 한 이틀 숙성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솥에서 만든 거잖아요. 밥솥에서 만든 것도 사실은 금방 먹으니까 우유의 맛에 가까웠거든요. 요구르트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금방 먹기는 좀 별로여서 제가 냉장고에다가 이틀 숙성시켰거든요. 요게 저 실온에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새콤한 맛이 납니다. 이것도 숙성시키니까 또 맛있네요. 그냥 바로 드시면요, 우유의 맛이 더 가깝게 납니다. 요거는 제가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넣었던 건데, 요거 이렇게 요것도 이제 요구르트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요, 금방 했을 때는 우유의 맛이 가까웠고요, 냉장고에 넣어서 한 이틀, 3일 정도 지날수록 더 맛있는 요구르트가 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숙성시키니까 유산균이 많이 생기나 봐요.